TFE 보겠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종목들 올라갔을 때 TFE 진짜 빨리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32,000원이고요. 7% 비중이 있습니다. 지금 22,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TFE가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자, 32,000원에 7%를 보유하고 계시고 지지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많이 내려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계속 내려가니까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지 지지 안 해줍니까? 이런 궁금증인 그쵸. 거죠. 자, 그리고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TF입니다. 화려하게 올라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슬슬 하락을 멈출 때가 되긴 한 건지 반등이 얼마큼 나와줄지 TF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또 채팅창에서 이제 또 아프다 얘기하시는데 또 종목적으로도 아픈 얘기를 조금 이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일단 TFE 같은 경우에도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구간이 사실 이제 명확히 보이거든요. 보게 되면 TF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단가가 딱 3만원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TFE가 굉장히 이제 9,000원 구간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크게 받아주면서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또 향후에 HBM 쪽에 테스트 소켓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또 상승을 했었어요. 거의 이제 600% 가까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을 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물량을 뱉어내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를 하락으로 꺾어버렸죠. 추세를 하락으로 꺾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3만 원 구간이 깨서는 안 될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을 깨지 않았어야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는데 3만원 구간을 이제 또 깨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이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악화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구간이 나오게끔 이제 주가가 깨져버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손절이 더욱더 이제 중요했겠죠. 이 3만 원 구간에서 또 이제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지 구간을 또 이제 질문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측되는 지지 구간은 현재 2만 2천 원 구간과 2만 원 근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 추가적인 하락 없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1차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는 단가가 2만 6천 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2만 8천 원 정도가 2차 목표가가 될 것 같거든요. 즉 앞선 구간에 지지라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었던 구간이 이제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뚫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TFE가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어야 일정만큼 수급을 강하게 쏟아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어야 추가적으로 이 매물 구간에 수화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일찍 정리를 했었으면 이 구간에서 정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야 그 구간이 또 이제 목표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 다행히 이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 한 2만 원 정도 구간까지 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마저 깨버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폭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락이 워낙에 또 최근에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반등은 시도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HBM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상반기에 가져가던 것보다 살짝 줄어들었죠. SK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독주체제를 깬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이 살짝 꺼진 상태에서 확실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TFE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상반기만큼의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1차 목표가는 26,000원, 2차 목표가는 약 한 2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까지 기대하기에는 일단은 벽이 조금 두텁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시에 저는 추가 매수는 굳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만전이니 메말라 있는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지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등 구간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근처 구간에 도달을 하면 조금 아쉽더라도 저는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수급 받아주는 강력한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TFE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워낙에 두터워진 상황이라서 아마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TFE가 정말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또 주목받는 종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완전하게 소외되어 있고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반등 시 정리 정도로 일단은 TFE 같은 경우에는 대응 전략 잡아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TFE였습니다. 이 종목 지금 당장 시선이 쏠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싣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반등 시에 조금씩 정리를,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아이님의 TFE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